그런 경우도 있나요? 신입부터 뭔가 확 잘 돼가지고. 아 그렇죠, 물론 있죠. 어떤 경우인가요, 그거는? 욕을 먹더라도 또 노출되는 게 중요한 건가요? 결제하면서 욕을 하면 그럼 욕만 하고 안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웹툰에만 쏘는 시간이 적어서 걱정이 되는데 다른 일을 하면서 웹툰을 그려도 괜찮을까요? 으악 하면 회귀해가지고 퀘스트창 나오고 레벨업 해야 되고 막 이게 거의 지금 똑같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래요? 저희 작가님 화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저쪽 2층 침대. 네, 더러운 거 있으면 찍지 말라고 하셨는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옷도 쌓여 있고 이제 이런데 보면 어디가 작가님 자리예요? 여기. 아 여기예요? 네. 뭐야? 아 철권 하니까 이제 아, 예. 조이스틱도 있고요. 맞아요. 이런 것도 쓰시는구나. 네. 눈물약도 있고 여기 핸드폰 놓는. 네. 이렇게 하면 팔 안 아파요? 왼손 이렇게. 아, 이렇게, 뭐, 이렇게. 아, 이 거치대가 따로 있군요. 조금만 하면은. 네네. 뭐, 오, 뭐야. 이게 이렇게 있으면 네. 어깨가 아프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닿잖아요. 그죠, 그죠. 이제 이렇게 들고 있으면 어깨가 아주 아픈데. 어. 그냥 이렇게 올려서. 아, 딱. 오, 좋다. 사이즈. 뭐야, 이것도 엄청 뭔가 좋은 느낌. 로지텍. 피규어 같은 것도 보이네요. 네. 저거는 개인 건가요? 아니면 네, 뭐. 네, 제 거예요. 아, 이거 쓸 수 있는 건가요, 진짜? 네. 우와. 와. 네. 뭐지 본인이신가요? 네. 웹툰 작가의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좋은 점은 일단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요, 주변에서. 단점은 이제 왜 모든 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작품이 잘 된 게 좀 쌓여 있으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들쭉날쭉하고 미래의 불확실성 뭐 이런 게 좀 되게 큰 것 같고 그리고 차기작 준비할 때는 쓰면서 지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작품마다 반복되고 한 2, 3년마다 한 번씩 취준 준비를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구나. 이거를 투고를 하려면은 네. 1화 완성이랑 2, 3화 콘티가 있어야 돼요. 아 그런 조건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시나리오랑 시놉시스 정리한 거랑 캐릭터 그 캐시트 한 거랑 해서 이거를 보내야 되거든요. 아 그런 게 있구나. 투고. 어 이거는 정말 좋은 정보인 것 같아요. 저도 전혀 몰랐고 웹툰 한 회 7, 80권 한다고 하셨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걸리나요? 주일에 한 6일 정도. 하루 쉬는 거네요 그럼 일주일? 하루 쉬는 거는 영상 편집 때문에 쉬는 거고. 그 아, 못 쉬는 거네요? 거의 근데 연재하면 거의 그래요 스케줄이. 주말이 따로 없고 출근도 주말 없고 집에 주에 한 3일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약간 지칠 때까지 그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대로 가면 집에 가면 깨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너무 손해가 있는 것 같아서 2층 침대에서 자고 그냥 다음날 일어나서 그냥 또 하고 바로 그렇게 한 주에 5일 정도는 계속 그 그림을 계속 그리고 하루 정도는 채색이랑 편집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마감이 끝났다 하면은 영상 편집 막 해가지고 하나 정도 올리던 원래 그런 딱 스케줄이었는데. 아, 원래 대단하시네요. 그래도 일주일에 하나씩 영상 올리려고 하시는 거네요. 원래 목적은 그랬어요. 지금은 지키지 못하고 지금은... 있는데. 자 웹툰 작가를 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제 옛날에는 진짜 네. 그림 잘 그리는 게 웹툰 작가의 그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 입장이라서. 어 진짜요? 그림이 어쨌든지 좋으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어야 된다. 그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아, 이야기가 중요하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는데 그 그림으로 아무리 포장해도 좀 알맹이가 중요하다. 알맹이가 중요하고 네. 그림은 수단인 느낌인가요? 그렇죠. 오히려? 네. 그리고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실행력이 있는가? 웹툰 작가 하려면 일단은 그런 것들을 많이 해봐야 되겠네요. 실제로 자기 것들을 많이 그려보고 자기 작품을 만드는 게 일단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자기 얘기를 계속 그 토해낸다고 해야 되나요? 그걸 어디다 토해내야 될까요? 그게 어디든 SNS든 네. 뭐 배도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어디가 됐든 그거를 계속 꾸준히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인스타툰 뭐 이런 것도 그렇죠, 있어가지고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보게끔 만드는 것도 중요. 그렇죠. 노출도 되고 그 과정을 좀 부끄러워하지 말고 계속 그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식으로 연결될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 아시겠지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과정이 없으면은 그 뒤에 어떤 뭐 좋은 인연이나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는 확률조차 없어진다. 웹툰 그렇죠. 작가라고 무조건 그 개인 작가가 아니고 취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취업을 해서 거기서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프로세스를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죠. 답변이 됐나요? 네, 좋은 답변인 것 같아요. 아, 이제 이거네. 수익은 얼마나 되나요? 아, 수익은 네.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야, 어떤 왜 애매한? 편차가 너무 크고. 아, 편차가 크다. 작가님의. 그러니까요. 저 역시도 다 계속 달라요? 네, 작품마다 다르고 그리고 중간에 에이전시가 끼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리고 제가 이걸 까면은 글 작가님의 수익도 같이 까지니까. 아, 그럼 안 되죠 또. 퍼센테이지로 하게 되나요? 그러면? 보통 7대 3. 아, 그것만 알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인 기준으로 보통 최저가 거의 240.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한 달에 240. 해당 고료가 한 60 최저. 아, 만약 못 받아도 60 이상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주에 60 정도 되는 건데 거기서 더 벌면은 플러스 알파가 그 여러분들이 구워주는 쿠키가 조각조각 나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떨어지는 거고. 그렇죠. 왜냐면 네이버에서도 가져가고 그죠 그죠 뭐, 많이 조각조각 예, 해주니까 그 작가님들이랑 나누고 그런 경우도 있나요? 신입부터 뭔가 확 되게 잘 돼가지고. 아 그렇죠 물론 있죠. 아 있어요? 네, 작가님들 중에 뭐 갑자기 신작 나왔는데 초상위권으로 올라간다 이러면 그럼 뭐 엄청난 거죠. 어떤 경우인가요 그거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걸 했을 때 뭐 유입이 확 되면은 그만큼 사람들이 결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 상위권으로 올라가서 노출이 돼야 돼요. 이게 지금 너무 작품이 많다 보니까 네네. 앱을 딱 켰을 때 네. 화면 안에 못 들어가면은 네. 노출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한두 번 스크롤 안에 이게 눈에 띄어야 되는데 그 밑에 주에 연재되는 게 엄청 많으니까 네, 몇백 개가 되니까 처음에 맞아요. 자리를 못 잡으면은 네.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 제가 아는 형님이 또 이번에 웹툰을 내셨는데 나홀로 무공 라고. 네. 근데 욕을 그러니까 1위를 하긴 했어요. 형님이 많이 현타가 오신다고 100명 중에 한 90명 넘게가 욕을 한다고. 아. 그래 하시더라고. 일단 근데 욕을 먹더라도 노출되는 게 중요한 건가요? 결제하면서 욕을 하면 그럼 욕만 하고 안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니면은 그런 거 있었어요. 네네. 댓글 달면은 뭔가 이벤트 캐시를 준다거나 이런 조건들이 있어가지고 별 얘기 아닌데 막 싸지르고 가는 댓글들이 있을 수도. 아, 그럼 뭐 크크크 뭐 이런 식으로. 네, 크크크 뭐 무당탕탕탕 이번화 정리 끝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아,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네, 그렇게 나온 건 아니고. 연재를 안 할 때는 수입이 반토막이기 때문에 반토막 이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작품이 들어가기 전까지 이거를 쪼개면은 참 연봉이 참 그렇다. 수수미도 좀 잘 계산하면서 써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3천 정도 된다고 치면은 그거를 이제 2년에 걸쳐서 3천을 쓴다고. 왜냐면은 준비하는 기간까지 다 계산을 하면 그러네. 축적된 거를 또 이렇게 하고 작업하다가 막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스토리적이든 그림이든 막혀도 사실 그냥 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안 돼도 그냥 앉아서 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해결될 때까지 하는 거죠. 네. 그래야 잠을 잘 수 있는. 그렇죠. 그게 약간 프로의 자세인 그렇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마감날이 있고 계약된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마감 인생이시죠. 그렇죠. 아, 진짜 담답형으로 네, 네 짧게 짧게 할게요. 웹툰 지망생에 가장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하고 싶은 이야기 그 다음에 그거를 표현할 최소한의 그림. 오케이. 자 웹툰에서 그림이 차지하는 요소는 몇 퍼센트나 되나요? 네? 비율은 7:3인데 네. 차지하는 비율은 이야기가 7인 것 같아요. 진짜? 네, 제가 느끼기에는 3이? 그림. 네. 연출은 그럼 어디에 포함일까요? 네. 연출은 이야기. 그러겠죠? 연출 이야기 쪽이 이야기 강해죠. 그죠 뭐죠? 네. 선화 작가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전달력 아닐까요? 전달력. 전달력. 네. 웹툰 연재하게 되었을 때 플랫폼 회사와 계약하게 되면 어떤 걸 조심해야 될까요? 직계약하면 사실 꽤 대형 기획 플랫폼이면 걱정할 게 사실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기존의 작가님들도 많고 그쪽에서도 굳이 그러니까 양아치 짓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네,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에이전시를 끼면은 그런 뭐 RS 계약이나 요새 말 많은 네. 그 누적 MG 뭐 무슨 MG 해가지고 네. 좀 말장난하는 그런 것들 네. 2차 저작권 그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딱 좋은 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계약서 잘 못 봐가지고 저도 항상 그 잘 보는 친구한테 맨날 물어보고 진짜? 네. 이런 것도 되게 좋은 정보네요. 네. 아, 작가님 웹툰 연재할 때 가장 힘들었을 땐 어떤 때였는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전혀 다른 답변입니다. 디자인과를 재학 중인데 웹툰에만 쏟는 시간이 적어서 걱정이 되는데 다른 일을 하면서 웹툰을 그려도 괜찮을까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많고 겸업하기가 애지간한 열정으로는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퀄리티를 좀 떨어뜨리고 이야기를 쌓는 쪽으로 가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인지도가 낮은 플랫폼이라도 연재 경험을 쌓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그 참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이어가지고 연재 경험으로 따지면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빨리 털고 메이저 플랫폼으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노출이 많이 돼야 돼요. 혹시 AI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니 근데 일러스트 쪽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우리 쪽은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난리더라고요. AI 같은 경우에는 저는 현업이고 이거가 아직 웹툰에 적용되려면은 조금 손이 엄청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AI가 만들긴 하는데 사람 손이 더 많이 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되게 복합적으로 대사 이야기 뭐 연출도 들어가고 뭐 인체 뭐 이런 건 AI가 대체할 수 있겠지만 뭐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어쨌든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약간 생각보다 웹툰이 종합 예술이어가지고 알아야 되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대체될까 싶으면서도 지망생일수록 더 공포가 큰 것 같아요. 잘 모르니까. 근데 약간 제 입장은 그냥 이게 만약에 발달돼서 진짜 쓸만하고 내 그림을 카피한다? 빨리 이 툴을 써보고 싶다. 약간 이런
그런 느낌. 어쨌든 AI도 누군가가 써야 되는 네. 저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좋은 툴이 만들어진다면은 빨리 좋은 이야기 만들어서 얘한테 그림 다 그리게 시키고 싶다. 뭐 그런 느낌. 저는 약간 나쁘지 않은 쪽 그냥 스릴러 장르를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칸비 작가님이 잘 만들어주셨고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아, 근데 그렇죠. 저도 스릴러 장르를 되게 좋아해요. 미성년자도 정식 연재를 할 수 있나요? 조회수나 인기도에 따른 수익도 궁금합니다. 수익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수익은 잘 네? 책정이 안 되는 것 같고 네? 미성년자여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수익이면 아마 부모님의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야기를 만들고 올리는 거에는 뭐 할 수 있죠. 그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막 성인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자극적인 거나 고어하거나 네, 그런 것들이 가끔 취향이니까 개인적으로는 오리지널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예전에 웹툰이 흥할 때 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여러 가지 장르 가리지 않고 기발한? 지금은 뭔가 확률적으로 잘 되는 것들에 잘 되는 것들이 약간 이렇게 취합되는 후속편만 나온 느낌도 좀 있고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마블이 잘 됐어요 마블 같은 영화만 계속 나오는 그렇죠. 그런 느낌도 있고 하면은 회귀해가지고 퀘스트창 나오고 레벨업 해야 되고 막 이게 거의 지금 똑같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 유행이란 게 좀 있어가지고 맞죠? 그런 것도 그렇죠. 지금 모든 게 다 섞여 있어요 지금 퀘스트와 회귀와 저희 차기작도 회귀물이긴 합니다 네, 스토리물 어릴 때 정말 그려보고 싶은 스토리가 있어서 늦은 나이에 그림을 시작하게 된 30대 웹툰 지망생입니다. 웹툰을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한다면 현실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있으신 작가분들 예시가 있다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궁금합니다.